잡고 크게 튀었는데 공이 그러면서 네. 앞쪽 벙커까지 갔어요. 여기 그린 앞쪽이죠? 쪽에 그린 앞쪽에 있는 벙커거든요. 와. 약 한 320m의 거리를 보냈습니다. 벙커 턱에 빠져서 그 벙커에서 스탠스를 취하는 라이가 좋았더라면 버디가 나올 수 있었거든요. 네. 그 거리에서 멈춰주세요. 라이가 스탠스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벙커가 시작되는 지점이 290m거든요. 배상문이 다시 드라이버를 잡았는데 네. 1.5입니다. 제대로 나왔네요. 네. 볼스피드도 76을 넘겼고요. 거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290m 나왔거든요. 오늘 피드백이 6위인데요. 들어가면 공동 5위. 배상문도 3개의 보기를 기록한 지난 3번의 라운드고요. 핀구역은 높은 데 있지만 페이웨이는 오르막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져도 그렇게 런이 많이 안 생깁니다. 배상문의 살짝 오른쪽. 돌아가세요. 네, 왼발 오르막 라인에서 일단 탄도를 높여서 샷을 했는데 아 좋습니다. 결과도 좋고요. 배상문의 버디 시도. 됐다. 이렇게 어려운 홀에서 정석적인 버디가 나오네요. 원 버스로 나갔습니다. 페이웨이로만 가면은 괜찮은데 그 실수 안 하면 오른쪽 벙커 아니면 왼쪽 러프입니다. 지금 볼스피드 네. 77을 넘기는 배상문이에요. 벙커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배상문. 좋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네. 어려운 두 개의 홀에서 또 연속 버디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배상문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네. 어려운 두 개 홀에서 버디를 모두 다 성공합니다. 1, 2, 3라운드에 세 타씩 줄였었는데요. 17번 홀에서는 3일 동안 타수를 잃지 않았습니다. 모두 파를 기록했고요. 가라! 배상문 좋아요. 네. 이러면 지금 가장 어려운 3개 홀, 15, 16, 17번 홀 연속 버디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들어가면 공동 2위. 좋은데요? 들어가나요? 또 떨어집니다. 세운 연속 버디. 네. 자, 이러면 배상문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기 프리 라운드 특히 가장 어려운 3개 홀을 모두 다 버디로 장식합니다. 그렇습니다.